쿨한 면도 있어요. 네. 물은 쿨하게 먹더라고요. 다음 보고 자료 사진. 네. 여기 보시면은 다 난데. 그러면 조명이 들어와. 진짜 들어와. 수직 조명. 수직 조명이 들어와가지고. 원앤온리 아이돌 차례 김명주 탐정의 팩트 전문 내피셜록 탐정 사무소.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의 일일 탐정들은 어떤 분들이 오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계시네요. 여러분들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위험하니까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높고 좋네. 영화 등장. 오늘 석이 요한 탐정인가? 맞습니다. 반갑네. 카메라 얼굴이랑 보여주세요. 서퍼 얼굴. 이게 뭐야? 뭐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기? 앉아있는데. 그럼 바로 돼요. 저 안기면 진짜 앉는 안기인데. 이 안기도 아닌데. 또 안기, 팀인가 보다. 안기인가 이거? 자리 같은 건가? 설마 방송 내내 서서 하는 사람 있나? 그런가 보다. 아니면 앉는 의자에 벌칙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지. 안기가 연속으로 나올 리가 없어, 맞지? 서? 서기다. 서기. 글씨 많이 적어야겠네. 서기는 오늘 저희가 탐정을 하면서 오가는 내용들을 일칠판에 마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약간의 권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기님한테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란 말이야. 근데 서기님이 처음에 이제 비니실에서 하기 싫다고. 저요? 바꿔달라고. 저 언제요? 하기 싫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혹시. 저 언제요? 지금부터 적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적으시면 돼요. 누가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대단히 그랬어요. 서기님 저는 항상 존경합니다. 그렇지, 유영아 플러스 1점. 오늘 우리가 추리할 아이돌은 누구라고? 모두 빈틈없이 잘 조사해왔지? 네! 가장 멋진 활약을 보니 단 한 명에게는 내피셜로 탐정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니까. 다들 최선을 다해서. 오 마이 갓. 그럼 서기보다 높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닌가요? 서기는 좀 자, 그럼 미니 2집으로 돌아와 위아이의 모든 것을 함께 추리해볼까요? 자, 그럼 누구부터 혹시? 저부터 하겠습니다, 선배님! 오케이! 존경합니다! 자, 통화 탐정부터 시작해보지. 네. 사회생활만 하루 종일. 지금 탄 40. 활동명? 김동환. 김동환. 정신연령? 5살. 5살. 장점? 대현이 형이랑 장난치기입니다. 그게 장점인가? 장점인가? 그 귀엽더만. 장점이 참 특이하구만. 대현이 형이랑 장난치므로써 다른 멤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지. 굉장한 장점이다. 동환이란 친구는 팀 내에서 혹시 해피바이러스인가? 굉장히 해피바이러스고. 그냥 바이러스. 대현이... 잠깐만. 지금 용화 탐지 뭐라 했는지 알아? 지금 해피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냥 바이러스 아니냐? 다른 바이러스군요. 단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장난이 너무 많다고 적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아는 분인가요? 아는 분인가요? 아는 분이에요 혹시? 몰래 조상 아니었나요? 친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평소 장래희망이 야 이분 대단하시네. 50살에도 대현이 형이랑 장난치기라고 하고. 이야 이 정도면 대현이 형을 대형군 입장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형군에게 감정이입하세요? 최 멤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진짜 조사해봤는데 이분이 착하고 귀엽고 섹시하고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멤버라고. 혹시 그거를 그 위아 멤버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혹시 동의를 하는 건가? 네, 충분히 동의를 하고. 답답하네. 왜? 위아 애들이 내가 조사만 다른데. 네, 충분히 동의를 하고. 동의하는 거니까. 또 굉장히 존경심이 많다고. 제가 조사한 거랑은 완전 반대. 활동명 장석화.
정신 연령 18살. 아, 오, 높아 높아. 높아. 높은데? 그 친구 고등학생이에요? 그 친구를 물어봤더니 평생 고등학생으로 살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연령을 적었다고. 그 친구가 나이 쓴 대로. 아. 장대영군 베이스너로? 어, 그냥 나이 순으로 적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대영군의 리더이자 좀 권력적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조사를 정확히 했네. 근데 리더가 잘해야 그 팀이 오래 가고 그 네, 그래서 굉장히 권력적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가능한데 권위만 적혀있네. 권위적이고 권력적이고. 아, 잘해봤으면 좋겠구만. 네. 이제 강석화 친구가 본 김요한 씨의 첫인상은 나 캐러멜이다. 질척이나? 네.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남은 캐러멜을 넘겨줬고. 와! 근데 이 친구 감동이네. 이 석화라는 친구는 오해를 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캐러멜을 주는데 왜 오해를 했대요? 드실래요? 드실래요? 이렇게 하시네. 그럼 약간 친데레 같은데? 네. 그 요한이라는 친구는 친해지려고 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나도 잘했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캐러멜을 준 거라서 살짝 감동을 받았다는 거. 드실래요? 김요한이라는 친구예요. 아, 김요한이라는 친구. 어, 이름부터 잘생겼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정신 연령은 이름도 잘생긴 20살. 왜죠? 왜 A죠? 그리고 어리게 살고 싶다. 장점은 습득력이 빠르고 잘 외운다. 아, 단점은 빨리 까먹어요. 아, 이 친구의 장래 희망은 건물주래요. 아, 야망 있는 친구네. 이미 한 며칠 있다던데.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는 말을 아직 없어요. 아직 없나? 그리고 버릇을 제가 조사한 결과 그 멤버들한테 물어봤는데 어이없을 때 엄마를 찾는데요. 혹시 마마보이인가? 마마보이는 아닌데 마마보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마보이 적어요. 일단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마마보이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마마보이. 귀엽네요. 마마보이 귀엽네요. 이번에 마마에 나갈 수 있는 마마. 그렇지. 활동명 장대현. 정신 연령 태연이 애교살. 애교살이 나왔어요. 이게 저희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너무 추운데. 대현군이 생각하는 위아이 서열 석화. 그다음에 동안이 준서. 준서 요한이 같아요. 그러니까 석화 동안 준서 요한 같고. 그 다음에 대현, 그 다음에 짜 뒤에 용화가 있어짜 뒤에 용화? 이렇게 장대현이 본 멤버들의 첫인상은 다들 순수했다. 다들 순수했다. 근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멋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라는 거야. 누구 하나 물면 놓질 않아. 순수한 줄 알았는데 이거 봐봐. 이거 아주 그냥 누구 하나 하이나. 그렇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위아이 멤버들 중에서 가장 순수한 멤버는 누구인가 혹시? 제가 조사한 바로 준성은 제일 순수하지 않나. 잘못 조사해 오셨다. 그러면 가장 뭐 순수하지 않은 멤버는 그러면? 제가 또 조사한 바로 대현군이. 여기 혹시 대현군 편인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는 종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끝났나? 일단 그 친구 활동명이 유용하라고 하고요. 유용해. 정신 연령은 제가 봤을 땐 좀 낮은 것 같아요. 삼겹살. 우와! 애교살이 이거 삼겹살?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그 친구의 정신형이 삼겹살이고요. 또 정신형이 낮은 게 여기서 증명이 됐네요. 장래희망이 파워레인저 레드. 이 친구가 이 유용화라는 친구들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손이 많이 가고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는 맞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아, 이거 볼게. 볼게. 너 생각 없다는 게 아니란 것부터 빨리 없어. 생각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생각. 아, 없긴 없네. 다음에. 눈치 없는 거 없어요. 눈치 있잖아. 눈치 좀 없는데. 재미없는 거 없어요. 재미없는 거 하나, 둘, 셋. 재밌어. 좋았어. 그다음에 손 많이 간다 이거 없어요. 손 많이. 아, 그냥 해. 손 많이 가. 손 많이 가. 가. 형 권위적이지 않다. 시키는 것도 권위적인 거 알죠? 오케이, 알았어. 뭐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못하겠네. 용환은 해명하다 하나 더 생겼어. 새우가. 새우가 너무 많이 가. 손이 가서. 제가 조사한 이 김준사라는 친구는 지금 타이밍 같이 엔딩.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정신 연령은 목살. 애교살 삼겹살 목 무슨 삼.
이 친구 장점이 쿨하고 자기 관리가 짱입니다. 아, 자기 관리 중요하지. 네, 이 친구가 어. 운동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뭐, 이불 잘 개고 이런 옆에, 거 좋아. 옆에 김동완 탐정 얼굴 안 보이죠?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세 가지. 이 친구가 해시태그 운동, 와. 해시태그 이불 정리, 해시태그 거울. 이 친구가 멤버들 피셜로는 거울을 하루 8시간 본다고. 아, 네. 맞아. 그때 갔는데 보고 있더라. 아니, 8시간 동안 뭘 보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모공 하나하나 세나요? 그러면 8시간 딱 되겠다. 아. 그 친구는 모공 조사를 8시간 동안. 아, 그래서? 네. 본인이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제 테이블에 있는 제 짐을 침대, 제 침대 위에 올려두고 이게 먹고 음식 마시고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아~ 제 짐은 침대에 그대로 있었어요. 동한군한테 들은 바로는 그럼 굉장히 이기적인 거네요? 쿨하지 않다?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쿨한 면도 있어요. 네. 물은 쿨하게 먹더라고요. 죄송하다고요.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가 굉장히 빨라. 너무 좋아. 인정을 빨리 하면 되는구만. 의뢰인 루아이에 따르면은 루아이는 그 데뷔 5개월 차인 신인 위아이에게도 수많은 카더라와 TMI가 있다고. 네. 대현 씨가 굉장히 권위적이다 카더라. 일단 소문이 났더라. 네. 아니라 카더라. 그러더라. 카더라. 그 유한석이가 저기 옆에 보면은 위아이의 카더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파일이 있어. 그걸 갖고 와서 제목 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제목들이 있지. 배고파구만. 한지붕 대가족 장인 초대석. 한지붕 대가족, 하루도 조용할 날 없다는 위아인의 숙소. 그곳은 과연 무슨 일이? 오우, 라고 써 있는데. 무슨 일이? 숙소에는 뭐 떠돌이 멤버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떠돌이 멤버. 멤버. 아주 정확하게 조사한 바로는 영화 탐정님께서 조사를 한 유영아 군이 집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집돌이구만. 집돌이죠. 근데 이제 다 같이 있는 집에서도 약간 떠도는. 혹시 방이 집이고 거실이 바뀐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현관 가본 거 아니야? 그 친구는 친구가 그런가? 왜 그래? 지금 찾아봐봤는데로 왜 그래? 왜? 그리고 뭐 다른 멤버들은 너들이 용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제가 또 조사를 한 바로는 석하고 나서 치를 떨면서 얘기했는데 치를 떨었구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굉장한 한입. 어제도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유명하군이 자기 절대 안 먹는다고. 아니 시켜도 먹지도 않을 거라고. 안 먹을 거라고 하면서 그 갑자기 나오지 마자. 오자마자 갑자기 한 입 먹어. 한 명이 더 있어요. 아, 한 명은 또 누구지? 저 김준서군이라고. 막내 아니야, 막내 그치? 용화군은 한 입만 먹어도 될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세요. 요청을. 근데 막내는 뭐라는 줄 알아요? 와서. 막내가. 막내가 와서 먹고 있으면. 와. 그 거의 뭐 막내 온탑이네. 막내 온탑이네. 막내 온탑. 내가 볼 땐 준서군은 한 입만 하면 싫어하는 거 아닐까? 그냥 이제 해버리는 거지. 아니야. 귀엽게. 준석은 귀엽게 하는 거지. 안 귀여워. 아니 안 귀여워야. 야 와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유용화 군은 한 입만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스타일이고 아는 동한 군이. 동한 군이 아라는 스타일이고 준석은 이렇게 젓가락 잡고서 그냥 그거 뺏어가서 먹는 스타일. 아니야. 준석은 엄청 많이 해. 동한 형은 약간 그래도 살짝 그게 눈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맛있냐? 맛있냐 하면서 오는 스타일이고 준서가 이게 위아이 멤버들은 온갖 방에서 브이앱을 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브이앱을 못 한다는 이유가 있다는데 일단 매니저 있어요. 그러면 확인되지. 그 위아이 군들의 숙소에는 좀 특별하게 그 거실에 소파나 이런 게 없이 편하게 놀러 침대가 있기 침대가 때문에 침대가 4개나 있어가지고 2층 침대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브이앱을 할 수 있는 각도도 안 나오고 그늘이 일단 2층 침대로 그늘이 일단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케미가 있는데 뭐 유딩즈, 용화하고 석화 그리고 겁쟁이즈로 대현, 용화, 요한 이렇게 있는데 겁쟁이 같은데? 이 이름들의 의미는 뭐지 혹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짜 시덥지 않은 이유로 싸웁니다.
진짜 뭐 저녁 메뉴가 고르다가 싸우다는지 뭐 지금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쳤어. 두 번이나 쳤다고. 아 그래 형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용아 친구는 굉장히 인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아니야 지금 말하는 것만도 아니야. 확실히 아 그런가. 지금 말하는 것만도 아니네. 확실히 자기 합리화가 있어. 검증이지는 검증지. 이건 대형군 최근에 빠졌다 그러던데. 용아군도 최근에 빠졌다고. 네 그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 사실 무근이구만. 조금 겁쟁이즈에서 좀 수정이 됐죠. 겁업즈 겁만즈로 나뉘었어요. 겁만즈는 그럼 누군가? 겁만즈는 저 말 그대로 대현군, 용화군, 요한군 이렇게 셋이 겁이 많아서 이걸로 그 친구들은 또 취향이 안 맞다고 아, 하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취향이 안 맞는 거야. 그렇지. 겁 없으면 적어줘. 겁 없어. 겁이 없지 이건. 어, 너는 그리고 요한이랑 요한군한테도 적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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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 확실히 없어. 장인 초대석. 사진 장인돌. 위아이가 알려주는 특급 영업 비밀 대공개 라고 써있습니다. 최근에 혓바닥 색깔 자주 찍는다고 들었는데 혓바닥 어떤 장인으로부터 왜 시작된 건지 혓바닥 색깔? 아 혀가 안 아, 이거는 짤을 준비해왔어요. 어, 네. 자 한번 보고 자료 사진 네 여기 보시면은 다 난데?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것만 봐도 유행을 전파시킨 사람은 네. 한 명이네요. 네 대형군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왜 그런 셀카를 시작을 했는지 아실까요? 그 친구가 뭐 하나에 이제 꽂히면 계속 하거든요. 메이지 때는 막 볼 밀어서 찍거나 약간 입을 내밀고 찍거나 이번에 배울 때 저거에 약간 마음을 들이지 않나. 이번 활동 때는 그러면 혓바닥에 꽂혀가지고 네, 제가 잘 단단히 타를게요. 아니, 저 포즈를 요한 탐정이 진짜 잘 따라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원래 네.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네. 일단 대형군은 이렇게 찍는데 약간 인상을 찌푸리고 볼에 살짝 바람을 넣고 아~ 화나 있어요 뭔가. 셀카에 웃는 사진은 거의 없어요. 아니 이것도 넣어줘야지 이거. 똑같아. 형 무조건 의자에서 바닥에 등을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맞아.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그 조세윤 그대로 한번 보여줄 수 있나? 오. 아니 그 친구가 이걸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하잖아. 조명이 들어와. 진짜 들어와. 수직 조명. 수직 조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기대지니까 뭔가 좀 이걸 더 멀리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인체 구조적인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눈이 또렷해 보여서 그다음에 요거는 또렷함과의 다른 귀여움. 그리고 요새 내미는 거는 한번 갈까요? 윙클하다가 모르고 내밀었어요. 내밀지도 모르고 내밀었어. 근데 괜찮은 거야. 그 이후로 괜찮은데 계속 내밀었지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뇌피셜록을 찾은 11 탐정들과 함께 루아이가 의뢰한 위아의 모든 것을 파헤쳐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단 한 명에게 탐정 수료증을 수여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MVP가 될지 오늘의 뇌피셜록 탐정 수료증을 받게 될 MVP는 태영군입니다. 대형 탐정. 네. 대형 탐정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MVP. 대형 탐정이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랑 오늘부터 같이 일할 생각 없으세요, 혹시? 너무 꿈을 바라던 거였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8개월 동안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안 되겠습니다. 누구죠? 루아이라고. 오! 저희는 빨리 루아이를 보러 가야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혼자 가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리더가 멤버를 챙기고 가야죠. 에이, 오늘도 아주 그냥 오늘도 섭외를 못했어. 에이. 다음 주는 깊이 있고 제가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피셜록 탐정사무소의 미래가 될 추리력 말레빈즈를 찾습니다. 지원해주세요. I want you. 본캐 취업 오늘의 게스트는요 마라맛으로 활동 중인 위아이 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위아이 최고 월드컵부터 시작할 건데 과연 위아이 분들의 최고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갈 곡들은 어떤 건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 본격적인 이제 최 월드컵 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미니 1집 주요곡들 한번 메들리를 보고 싶은데 혹시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 아, 네. 그럼요.
루아이 분들의 그 감동의 함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힘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월드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강 첫 라운드. 댄싱 인 더 다크 대 도화선. 과연 루아이 분들의 선택은 뭐가 될지.